네, 놓치기 아까운 공채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공채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분유업계 부동의 1위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은요, 남양 유업의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기업은요, 분유와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설립 연도는 1964년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서울시 중구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국내 최초로 원료형 동결 건조 커피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남양 유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인재상 제시되고 있네요. 첫 번째는 투철한 책임감 꼽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적 사고력, 이렇게 세 가지 인재상을 꼽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남양 유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용 정보도 살펴보죠. 2014년도 하반기 남양 유업에서는 인턴 사원 모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인턴 기간도 살펴볼 텐데요. 2015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 인턴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혜택도 살펴볼 텐데요. 평가 우수자는요, 정규직 채용 기회 부여에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집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영업관리와 사무관리, 생산관리, 기술직 이렇게 4개 분야로 세분화되겠고요. 또 생산관리는 생산과 품질관리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 지역 알아볼 텐데요. 세종과 천안, 경주, 나주 중 다양한 분야들이 근무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홈페이지 자세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부 직무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관리직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전략 수립과 판매 조직 관리 업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또 사무관리직 같은 경우에는요, 경영 지원 업무를 맡게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격리와 물류 업무가 포함되어 있네요. 또 생산관리직은 생산관리와 품질관리로 세분화되겠는데요, 생산관리는 생산 계획 수립과 생산 공정 관리 업무를 맡게 되겠고요, 또 품질관리 분야에서는 원부자재와 제품 품질 검사와 보증 업무가 주 담당 업무로 나와 있습니다. 또 마지막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 관리 업무를 하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요, 지원 자격 모집 분야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관리직 같은 경우에는요, 전공 무관하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무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법정이나 상경계열 전공자로 지원받고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생산관리직 같은 경우에는요, 식품 관련 학과 전공자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전공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중요하게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공학 관련 전공자로 지원받고 있고요. 수출이나 이 환경 관련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지원받고 있으니까요. 이 소지 자격증을 한번더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통적인 지원 자격입니다. 4년제 대학 2015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이미 졸업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받고 있고요.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그리고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관련법에 따라서 우대가 가능하니까요. 우대 사항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전형 절차 체크해 보죠. 서류 전형 1차적으로 진행되겠고요. 통과자는 1차 면접과 또 이후에 2차 면접까지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세개 전형을 통과하시면요, 신체 검사 이후에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 체크해 보죠.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 한 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 학교 성적 증명서 한 부도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격증 사본과 공인 어학 성적표는요, 이 해당 자연에서 각한 부씩 제출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제출 서류들은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이후에 1차 면접 시에 제출하시면 되는 서류들입니다. 네, 다음은 접수 방법 알아봅니다. 온라인 입사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웹사이트 주소 company.namyangi.com 통해서 지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18일 화요일부터 공고 시작됐고요. 마감일자 오는 목요일까지네요. 27일까지 지원해 보시면 되겠고요. 채용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요, 화면 하단으로 보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분유업계 1위의 기업 남양유업의 소식으로 살펴봤습니다. 인턴 사원을 채용하고 있고요. 이 인턴의 우수자는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니까요. 많은 분들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공채 전해드렸습니다. 취업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채용 정보를 골라야 하지? 취업 포털?
생활 정보지? 기업 홈페이지? 채용 설명회? 아, 헷갈려. 실시간으로 마음껏 골라라. 중장년 여성 우대, 아르바이트 채용 정보까지. 계층별, 종류별 채용 정보 여기 다 있네. 내 마음대로 고르는 채용 정보, 채용 투데이. 많은 시청 바랍니다.